증권광장 1부 오늘도 930 투자전략실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D&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와 함께하는 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럼 930 투자전략실 본격적인 얘기를 나누기 앞서서 오늘의 주제부터 공개를 하겠습니다. 네,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결과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 대한민국이 미사일 주권을 찾게 됐는데 관련 수혜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점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미 정상회담에서 나온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폐기 내용 VCR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또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초기 한미 방위비 협정 타결과 더불어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외적으로 과시하는 상징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입니다. 네, 한미 미사일 지침 완전 폐기에 대한 얘기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지게 됐습니다. 42년 전에 시작이 됐었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 폐기하기로 합의가 됐는데 좀 어떤 내용이고 어떤 상황인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주말에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에 관련된 논의 내용이 나왔지만 이 미사일 관련된 이 주권 관련된 부분들이 좀 남들이 잘 몰랐던 그런 이제 주제 같은 생각이었는데요. 네. 이 한미 미사일 지침이 이 42년 만에 완전 종료를 시키겠다라는 그런 지금 내용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 사거리를 이제 구애받지 않은 이 중장거리 탄도 미사일을 이제 개발이 가능해졌다라고 보시면 이제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제 한미 동맹을 좀 더 굳건하게 맺어주는 그런 한 부분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 부분이 미사일 지침을 떠나서 지금 전 세계 대세 흐름이 뭐죠? 바로 이제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입니다. 네. 이제 이 부분까지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군사 정찰 위성 같은 이런 그 기술들을 또 이제 우주 로켓 같은 기술이죠. 이런 우주 로켓 같은 기술도 더욱더 이 미사일 종료 지침을 지금 그 기반으로 더욱더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우주 정찰 군사 위성까지 확대가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거리 제한 해제 때문에 이제 북한에서 주로 언급되는 ICBM이라고 합니다. 네. 이 대륙 계륙간 탄도 미사일을 이제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까지 이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에다가 이제 SLBM이라고 해서 이 잠수함 발사탄 미사일 이 부분 역시도 탑재할 수 있는 이 핵 잠수함이 개발이 가능해졌습니다. 자, 이런 부분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거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사거리 1000m면 어느 정도냐면 이 제주도에서 북한 전역에 사정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사거리가 2000km 이상이면은 중국 내륙까지 도달할 수 있는 현재 미사일 가능 개발할 수 있는 거리가 되었습니다. 현재 이제 한국군 같은 경우는요. 이 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이 사거리는 좀 제한이 돼 있지만 근데 탄도 같은 경우는 거의 이거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세계 최대급 탄도 중량 현무포가 현재 개발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즉 이런 탄도에다가 미사일 이 개발 전역 사정권까지 넓어지면 아주 강력한 안보가 진행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이론상 이 탄도의 중량이 감소가 된다라고 하면 이 단거리 내에서 사거리가 증가가 가능해집니다. 즉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증시에서도 좀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조금 이면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제 중국과의 어떤 관계인데요. 그렇죠. 이 아태 지역에서 중국의 군사력을 팽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마 미국이 이 부분을 허용을 했을 거로 보이는데 당연히 이제 중국 측에서 반발 의견이 굉장히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하락 기조로 연결될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참고까지 하셔야 된다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좀 중국을 견제한 탓일까요? 한미 동맹을 좀 굳건하게 하는 게 원전도 그렇고 한미 미사일 뭐 이쪽도 그렇고 좀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장 초반부터 시장은 약하더라도 이 방산과 우주 항공 테마는 뭐 현재까지도 상승 흐름을 유지하며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스트로테크가 12% 넘게 오르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그리고 LIG 넥스원이 모두 2에서 8%로 시장 약세 속에서도 상당히 굳건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에서 찾아볼 수 있는 종목들, 또 대표되는 종목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뭐 많은 방산 관련주 내에서 LIG 넥스원을 첫 번째 종목으로 골라봤는데, 이 종목은 그러면 방산주로서 어떤 가치를 좀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 뭐 우리나라의 네. 대표적인 방산주죠. 네. 현재 이제 주가도 보면 이제 이 소식이 들리니까 이제 10%대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하네요. 네, 수혜주로 네. 볼 수가 있는 것이죠. LIG 넥스원은 LG에서 이제 나온 그룹이죠. 이제 LIG라고 해서 LIG 그룹 계열의 방산 종합 종합 방산 업체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대공이라든지 대함, 대지 등 이런 전쟁 유사시의 전쟁에 관련된 이런 정밀 타격 관련된 제품을 생산하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전반적인 종합 방산 업체이기 때문에 군사 기술 관련된 기술을 대부분 생산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좋은데, 탐색 레이더라든지 뭐 추적 레이더 등 이 감시 정찰 제품도 이제 생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중요한 부분들은 바로 항공 쪽인데요. 이 항공 전자라든지 항공기용 전자전 등 이런 제품을 또 생산을 해주고 있는 기업이고요. 역시나 통신이 빠질 수 없겠죠. 통신 단말이라든지 그다음에 관리, 지휘, 통제 체계에 관련된 그런 제품도 생산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사로는 역시 한국 정부와 관련된 그런 기업, 한국 정부와 관련된 군 관련된 기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뭐 방위 사업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군, 우리나라 이제 육군, 해군, 이런 공군 등 이런 군이 또 주요 고객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1분기의 이제 실적은 기대치보다는 현재 하회한 상황입니다. 사실 이 이슈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목을 그렇게 이 방산 쪽에서는 이제 주목받지 못했고요. 이 항공 기술에 관련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최근 들어 좀 올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기대치는 하회를 했지만 중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수주 잔고라든지 이익치는 이제 증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고수익에 대해서 수출 회복 부분들이 현재 더딘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 수주 잔고가 2020년도에도 2조 원, 2021년도에도 2조 원씩 지금 약 한 7조 원 정도가 쌓였다고 합니다. 이 수주 잔고의 증가분이 현재 매출로 환원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치가 현재 개선이 되고 있는 현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수주 역시도 2조 원 이상 때 수주가 가능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본업의 이런 방산 자체만으로도 좀 중기적인 그런 이익 개선치는 나타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또 중기적인 모멘텀이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UAM 사업이죠. 항공 모빌리티 관련된 사업인데요. 이 부분을 현대차와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항공 전자 체계 설계라든지 그다음에 비행 제어 기술을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LIG 넥스원이기 때문에 이 UAM 사업에서 중기적인 모멘텀이 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근데 그렇지만은 실질적인 사업 성과는 2035년부터 될 것이다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UAM 사업은 사실 너무 큰 기대는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현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바로 어제 있었던 이 미사일 주권 회복에 따른 단기적인 상승 예상이 됐는데 네. 오늘 역시 이 부분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은 지금 최근에 이 항공 산업의 우주 항공 기술에 따른 그런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본업 가치에 대비해서 좀 많이 오른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주가가 현재 지금 약간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투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약간 밸류에이션적인 측면도 좀 고려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밸류에이션과 이제 지금 주가가 놓여 있는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네. 투자 매력도 별점으로 정리를 해 볼게요. 네, 뭐 한 네. 4점 주고 싶었는데 좀 더 이제 기준이 네. 나누다 보니까 이제 3점 정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차트 한번 볼게요. 예. 네.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LIG 넥스원이 상당히 좀 잘 안 가는 종목입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1월부터 주가가 좀 이제 탄력받기 시작했던 이유가 바로 이 우주 항공 기술로 유명한 이 아크 펀드 때문인데요. 이 아크가 이제 우주 항공 기술, 테슬라 이런 등등 회사들이 우주 항공 기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제시하면서 우리나라 관련된 기업들 역시도 좋은 모습을 좀 보여왔습니다. LIG 넥스원 같은 경우도 뭐 한 4만 7천 원까지 주가가 지금 뻗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현재는 박스권을 현재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오늘의 주가 흐름은 미사일 관련된 부분 때문에 좀 올랐던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오르던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신중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하단이 지금 35,000원, 상단이 47,000원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기존에 들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은 LIG 넥스원 현 시점에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해요? 그렇죠. 좀 반등시 매도해야 될 거야 아니면 계속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네, 좀 반등을 해 주면 47,000원이 네. 박스권 상단인데요. 네. 이 부분까지 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선은 주가가 좀 오를 때는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시면서 좀 현금을 좀 챙겨주는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그냥 보여집니다. 지금 시장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현금 비중을 높일 필요도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 다 파는 것은 아니고요. 조금씩 분할 매도하는 그런 관점으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는데 근데 이제 중기적인 관점은 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다라는 네.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서 박스권 또 하단에 주가가 또 오게 되면 또 매수 관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 좀 박스권에 갇혀 있는 흐름이 네.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결국 해주시는 것 같아요. 국내 방산 업체의 중장기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는 있겠지만 지금 대외 변수들이 워낙 또 네. 불확실성이 가득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는 좀 수익을 챙기는 전략도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 종목은 LIG 넥스원으로 살펴봤고요. 중소형주에서 또 대표되는 종목이 비츄로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종목도 방산주로 분류가 되는데 왜 그런가요? 제가 보니까 관계사들이 굉장히 또 많더라고요. 네, 관련된 네. 이 사업 자체도 일단 방산과 관련이 네. 깊고요. 그다음에 다른 전력 체계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이제 기업인데 네.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츄로테크는 이 자동 절환 개폐기, 배전반 등 이런 이제 전력 회로 관련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력 기기 업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왜 항공 우주 기술과 연관이 되느냐? 바로 이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해서 이 진공 상태에서 이 초정밀 접합을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항공 우주 시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기 때문에 이 항공 우주 기업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실제로 이 카이 한국 항공 우주에서 이제 소형 위성 발사체의 사업을 하는데 이 여기서 이제 개발 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습니다. 즉 항공 사업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리고 이제 국내 최초 이 액체 로켓 연소기 개발을 성공한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또 기업이기도 합니다. 또 최근에는 이런 그 항공 우주 기술도 있지만 이 다목적 방사광 가속기 구축 사업 기대감으로 주가가 좀 탄력을 받았던 그런 이력이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도 좀 미래 약간 핵융합 기술 같은 좀 우주 기술과 관련된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좀 주목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국제 핵융합 실험로 건설에 수직 안정화 코일을 또 공급을 했던 그런 회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력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TER이라고 해서 이제 국제 핵융합 관련된 업체인데 그 협회인데 이 초고온 플라즈마 견딜 초고온 이제 플라즈마를 견딜 수 있는 이 진단 장치 보호막을 또 수주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듯 약간 우주 항공과 관련된 기술과 밀접하게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는데 바로 친환경 관련된 친환경 기술 관련된 또 관련주로서도 언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회사인 비츄로 E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 이 바로 이 스마트 그리드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CTTS라고 하는데 뭐 개폐기 회로 관련된 그런 기술인 것 같아요. 이 CTTS 스마트 그리드 핵심 설비를 개발하고 있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 그린 뉴딜 사업으로 우리나라가 정책 모멘텀을 받고 있는데 바로 이 지역 균형 뉴딜이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중요한 상황인데요. 여기에서 이 스마트 그리드가 지금 굉장히 비전이 높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농촌이나 이런 소도시 같은 기술 같은 데서도 안전하게 이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서 이게 전력을 이게 아끼는 거죠. 효율적으로 개선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 균형 뉴딜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서 이 스마트 그리드 사업이 유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지역에서 전력 자급자족 프로젝트인 이 마이크로 그리드가 또 유망한데요. 이 부분에서 또 최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비츄로 테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회사가 또 있죠. 비츄로 셀이라는 또
리튬 1차 전지를 또 만드는 기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전지 쪽으로 하나 봐요. 여기는 근데 네. 전지긴 한데 바로 스마트 그리드에 들어가는 전지를 생산합니다. 네. 그래서 이 스마트 계측기 전원을 비트로 셀이 또 생산을 하고 있어서 리튬 1차 전지에 관련된 또 수요 증가로 인해서 또 친환경 사업으로 부각을 받고 있는 또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비트로 EM 말씀해 주셨고 비트로 셀 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 네. 관계사들이 뭐 전력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 산업 그리고 전지 사업을 지금 영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로테크가 전력 사업뿐만 아니라 우주 항공 사업 뭐 원자력 해체까지 테마가 좀 네, 다양한 종목이다라고 네. 저는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는 투자 매력도 별점 몇 점으로 주세요? 아, 저 5점 주고 싶은데 지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서 네. 일단은 제 4점 정도 부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뭐 LIG 넥스원보다는 좀 가볍기도 하고 네. 여러 가지 테마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강한 부분이 있습니다. 별 4개 주셨고 차트를 통해서 기술적인 흐름도 볼게요. 네, 지금 네. 사실 비트로테크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5월 네. 21일 날 10%대 이제 강세 흐름이 나오면서 단기적 박스권을 돌파를 해주는 그런 흐름들이 나와주었는데 역시나 이런 흐름에 맞춰서 또 미사일 주권 관련된 얘기라든지 사실 또 3미정상회담에서 논의된 게 뭐냐면 바로 이 우리가 지난번에 다루었던 이 SMR, 소형 원전. 네. 소형 원전 관련된 그런 정책 모멘텀도 이 비트로테크가 바로 반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LIG 넥스원보다는 더욱더 좀 모멘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스마트 그리드 자체가 또 굉장히 이 적용 속도가 빠르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는 그린 뉴딜 관련된 모멘텀도 있기 때문에 또 비트로테크 같은 경우는 또 굉장히 또 유망해 보이는 그런 이제 중소기업이다 이렇게 좀 정리를 저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다만 오늘 차트가 15% 이상대 강세 흐름이 현재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너무 좀 높죠. 단기적으로 네. 접근하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좀 조정이 왔을 때 좀 접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고점이 14,150원인데요. 이 부분을 돌파를 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딱 그 매물대에 걸쳐서 지금 네. 거래가 되고 있네요. 그래서 이 네. 매물대를 돌파를 못한다면 조정이 나올 겁니다. 그때를 이용해서 조금씩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관점 필요해 보인다.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13,000원대 상당히 매물이 크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네. 부분을 지금 뚫어내는지 네. 그 여부에 따라서 주가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비트로테크였고 시장에 잘 알려진 뭐 방산주들 외에 네. 오늘 또 송동현 대표가 소개해 주실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네요. 네. 네. 저희 관련 주제를 공부하다가 네. 정말 좋은 종목을 또 하나 네. 발견한 것 같아서 굉장히 네. 뿌듯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아실 수도 있고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최근에 이제 주가의 흐름들은 나쁘지 않은 한 상황입니다. 현재 종목은요 바로 이제 대양전기공업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108380의 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 이 회사는 이 조선으로 사실 많이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선박용 조명등 기구 선도 업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전자 시스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전기 배선반 이런 전기 관련된 생산을 또 담당하고 있는 이제 업체인데요. 납품 업체로는 이 납품을 해주고 있는 업종으로는 바로 조선 기자재가 비중이 약 40%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부분 또 방위 산업으로도 매출 분포도가 약 40% 정도가 있습니다. 그만큼 방위 산업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철도 차량 분야에서도 또 제품을 이제 공급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 주 매출처는 바로 한국 조선 해양 등 제가 조선만 표기를 했지만. 방산업체도 있다는 점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제 네. 제조하고 있는 제품들이 조선, 방위산업, 철도산업에 다 적용이 되고 있다는 네,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런데 네. 이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또 얘기를 해드린다면 네. 이 대양전기공업이 국내 최초 6,000m급 심해 무인 잠수정을 개발한 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관이 되죠. 네. SLBM이 탑재된 핵 잠수함을 이제 개발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 관련된 직접적인 수혜가 있을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해군향 전기통신체계를 공급한 기업이 있고요. 또 더군다나 이 종속회사 로 한국 특수전지라는 종속 회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뭐냐면 잠수함용 연축 그 전지를 생산하는 그런 기업인데요. 이 SLBM의 개발 확대 모멘텀에 따른 그런 수혜가 예상이 된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다 더군다나 이런 방산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조선업도 현재 슈퍼 사이클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지금 호황이 좋은데요. 이 대양전기공업이 조선업 슈퍼 사이클 기대감에 따라서 또 강세가 예상됩니다.
된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선박용 특수선 이런 조명 등 제품 라인업이 굉장히 다양한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현재 압도적인 라인업 완비를 가지고 있는 1등 회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거기에 또 하나의 모멘텀이 있는데 바로 수소차 모멘텀이 또 있습니다. 네. 대양전기공업이 뜬 게 사실 수소차 모멘텀 때문에 저평가 구간이 해소가 된 거였거든요. 이 MEMS라고 해서 이 마이크로 이제 정밀 기계를 의미하는데 이 기반의 자동차 압력 센서를 또 사업을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대양전기공업에서 내에서는 지금 이 수소차 관련된 사업 영역을 확대를 해가고 있는데 지금 이 뭐지? 지금 미사일 관련된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로 인해서 좀 더 매출이 중장기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수소차에 확대 적용하면서 올해부터 이 수소차 쪽에서도 매출이 확대가 될 거니까 또 이런 부분까지 잘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이런 제가 말씀드린 이런 성장성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밸류에이션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밸류에이션을 보신다면 굉장히 매력도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PER이 0.9배밖에 안 됩니다. 이 주가가 지금 현재 수준에도 올라도 아무리 못해도 PBR이 0.79라는 것은 회사가 망할 때보다도 지금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저평가 상태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PER도 12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성장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저평가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방산업 종에 접근하시기보다는 대양전기공업에 접근하시는 것이 좀 더 투자 유망하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조선 방위 철도 여기에 이제 수소차 모멘텀까지 붙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도 현재 저평가 매력도가 여전하다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뭐 직접 골라오신 공략주인만큼 별점은? 네, 5점 만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양전기공업 차트 보겠습니다. 최근에 또 5월 초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네요. 네. 네. 지금 이게 바로 그 조선업에 대한 이제 슈퍼사이클 때문에 대양전기공업이 그 주가가 좀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최근 들어 이 작년에 9월 달부터 주가 오른 것은 바로 이 수소차 관련된 모멘텀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저평가 영역을 해소시켰고 조선업 사이클까지 긍정적으로 전망이 되면서 주가가 22,700원까지 강하게 오른 것이죠. 이제 그렇지만 지금 또 하나의 모멘텀이 이제 추가가 된 것입니다. 바로 이 SLBM의 핵 잠수함에 대한 신규 건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후속 기사라든지 내용이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이 언급될 때마다 또 대양전기공업이 실질 수혜주로서 거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를 때 오히려 사두는 게 좋은 관점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또 좋게 보신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가격 전략 짚어주셔야죠. 네, 네 일단 가격 전략은요. 현재 이제 주가가 19,750원인데요. 여기서 오늘 이제 21선이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딱 좋죠. 여기에서 이제 신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1차 목표가는요. 23,000원. 일단 정고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돌파를 하게 된다면 추가적으로 또 목표가가 상향될 수 있다는 점. 왜냐하면 23,000원까지 올라도 PBR이 1배 미만일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보수적으로 잡은 것이고요. 네. 이 부분이 또 계속 좋은 기사들이 나오게 된다면 1배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뭐 또 한 3만 원까지도 도달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 가격은요? 이제 손절 가격은요. 일단은 그 21선, 61선 구간이 이제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매물대가 또 18,000원 구간에 많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18,000원으로 잡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형 전기 공업 소개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1차 목표 주가는 지난 5월 초에 찍었었던 23,000원을 제시해 주셨고 뭐 이 부근까지 도달을 하게 되면은 또 3만 원까지 2차 목표를 노려볼 수 있다라고 추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미사일 주권을 되찾게 되면서 관련주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총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본 종목이 LIG 넥스원이었습니다. 송동현 대표 투자 매력도 별점 3개 주셨고요. 비츠로테크는 투자 매력도 별점 4개였습니다. 직접 소개해 주신 대양전기공업은 오늘 뭐 선박과 관련해서 방위산업, 철도산업 여기에 이제 수소차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설명해 주셨고요. 목표 주가는 23,000원, 손절 가격 18,000원, 그리고 투자 매력도 별점 5개 주셨네요. 네, 주말 내내 한미정상회담 내용과 결과에 대한 뉴스들 참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중에 오늘은 한미미사일 지침 완전 폐기에 대한 얘기를 종목과 연결지어서 930 투자 전략실에서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DNW 파트너스의 송동현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